은퇴 후 인생 제2막 사장님으로 변신할 때 쏠쏠하게 수입 올리는 부부들이 있다. 400 정도 전후 3, 4천만 원 정도 1년에 2억 매출이 2억 그 비결이 무엇인지 VJ 특검대에서 지금 공개한다. 대체 뭘 해서 억소리 나는 돈을 번다는 건지 아 궁금하다 궁금해. 비결을 찾아 도착한 이곳. 아니 대체 이게 다 뭐예요? 같이 먹. 여기는요 우리가 지금 햇빛 농사. 햇빛 농사를 하고 있는데. 햇빛 농사 그 정체는? 햇빛을 팔아먹으니까 햇빛 농사지. 이 지금 전기 모듈이라고 이 판이 있는데요. 생산을 한 거를 인버터실로 가는 거예요. 그 전기 값을 우리가 받으니까 햇빛 농사예요. 1년에 2억, 매출이 2억.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강인자, 김영희 부부. 아니 그러니까 이 장치에 햇빛을 받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왔다는 부부. 현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우와 정말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계량기가 있잖아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 계량기가 가정집이 것은 내가 쓰는 만큼 소비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전기료를 내는 거고 여기 얘는 내가 생산한 만큼 한전으로부터 받는 거고. 그런데 연수익 2억 원이라는 게 정말일까? PD님이 안 믿으시니까 보여줘야지. 뭘 보여준다는 건지 조심스레 따라가 봤는데 2월 달에는 1,190여만 원, 5월 달에는 2,140여만 원. 이것 가지고 우리 평생 먹고도 남잖아요. 아, 물론. 야 보기만 해도 배부른 썰썰한 사업. 아니 어쩌다 시작하게 된 걸까? 한 달에 한 350에서 400 정도 수익이 생기는 원룸 7억짜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아 원룸 같은 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 왜? 이 생각에서 왜? 세입자 관리하기가 까다롭죠. 원룸 임대 사업을 접고 시작한 태양광 사업.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는데. 땅값이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네. 설치비가 16억 들어갔어요. 19억 그러면? 16억, 예. 그런데 이제 13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네. 나머지는 자부담이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정부에서 하라는 이름은 다 망한다고 못 되겠어요. 간땡이가 부었냐고 13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고 네. 13억을 대출받아서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을 만큼 확신이 들었고 실천으로 옮겼단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시설도 재정비에 들어갔다는데. 예, 어서 오세요. 네, 오세요. 요즘에 발전량이 어떠신가요? 잘 나와요. 10년 전 그때 네, 저 모드라고 거의. 요즘은 이제 추세가 이제 보정 가변형이라고 해서 이 계절마다 이렇게 각도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고 관리하기, 그러니까 편하고 비용도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고 이제 발전량은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요즘은 추세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노후된 설비를 유지보수가 쉽고 각도 조절도 되는 신식 설비로 교체. 앞으로 얻는 수익은 고스란히 부부의 노후 자금이 될 거란다. 우리 아들이 에? 한 달에 1,700 내지 800을 주어요. 태양이 진짜 네.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야. 정말 효자 맞네요. 맞아. 올해도 햇빛 농사 풍년을 기원합니다.